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저희가 전구체 배터리, 뭐 2차전지, 소재 국산화, 또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시리즈물로 여러 번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더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작년 2021년 4월 달에 첫 번째 영상이 나갔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것이 8월 29일 날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뭐 시장에 대한 데이트가 되면서 또다시 현재까지도 신고가 양상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또 보이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들이었고, 그것도 이제 9월 1일이었죠.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요 앞에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고.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마냥 신고가만 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조심해야 될수 있는, 한 번쯤은 체크하고 가야 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완벽할 때, 항상 너무 좋을 때, 그때 다시 한번더 점검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나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같이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자, 우선 포스코 그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차전지 원료 소재에 대해서 풀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2차전지를 하면 무조건 포스코에 대한 원료를 써야 돼.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이 주축이 되어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 소재에 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물적 분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없는 부분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될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채라는 것은 결국 자산의 일종입니다. 자본금 더하기 부채는 결국 이제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지 또 부채도 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부채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지속적인 증설 과정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주가도 2017년도 15,000원 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 원료 소재 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지금 막 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진행 중인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향후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상당한 증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 보유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이 회사는 돈이 상당히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SK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어때요?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투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상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것을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낮아졌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에너지 소재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극대화시켜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소재 사업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출이 현재 50%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하나 변수로 좀 체크를 한번 해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 원료 소재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었을 때한 번씩 우리 투자자분들께 찬물을 끼얹었던 형태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증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밑에 이제 주주 현황을 보더라도 포스코의 사인이 지금 현재 지분율이 약 62%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지배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이슈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좀더 높아져 보인다. 유상증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행사가액이 있고, 그렇다 보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인데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미공개 정보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죠, 이 회사가. 근데 뭐 지금은 또 다시 한번 더 시가총액 1위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에코프로 전 회장 등 6명이 기소가 되었고, 아직까지 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판결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인데, 이 회사가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근에 불거졌던 이슈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고가에서 이런 유무상증자를 발행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발행가액이 그때 38만 7,600원이었어요. 38만 7,600원이었습니다. 이 38만 7,600원 밴드가 어디냐면, 자, 여기 요 자리였어요. 그래, 현재 여기에 대한 다중바닥에 대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었고, 이 자리가 이제 이탈되면서 큰 투매성 물량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자, 전고점을 추라이를 했죠. 근데 이제 돌파가 안 되면 주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자, 이번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자, 딱그 유상증자 발행가액 부근, 이제는 골리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유상증자 발행가액 자체가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지지점 자체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욕구로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가 권역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에 대한 변곡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상단에 있는 자리가 상당한 또 변곡점으로 한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위에 이런 매물벽을 계속적으로 이제 소화해낼 수 있을까? 제가 판단해서 조금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LNF가 자, 9월 14일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발생이 있었고, 9월 15일 날 보도 이후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자, 미국 배터리에 대한 진출을 불허한다. 이유가 기술 유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LNF는 밖에 나가서 사업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 자체에서 지금 한 단계 조금 보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LNF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유상증자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21년도. 근데 2021년도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신고가 분위기를 나타냈을 때 그런 예전에 유상증자를 했던 물량들이 부담이 일부 될수 있다는 것이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화사채를 한번 발행을 했었는데, 자, 그 전화사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표면 이자는
0%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이자가 붙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금액이 이제 1000억 원입니다. 그죠? 999억 9900 나오는데요. 1000억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전환가액이 이제 186,800원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바로 이거입니다. 자, 최저 조정가액이죠. 최저 조정가액이 177,462원. 원래 이제 이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로 주어지냐면, 뭐 옵션 사항에서 뭐 70%다 또는 75%다 또는 이제 80%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쭉 빠져버려요.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가면 이 돈에 맞게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전환사채를 받게 되는 사람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LNF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LNF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했던 것이 아니고 최저 조정가액이 95%,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전환가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 양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런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021년도 11월 달에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22년도 11월 달부터 전환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에 대한 출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미상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체크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했던 종목군들, 자, 우리가 이제 금량, 우리도 7월 22일 날 했던 종목이 지금 뭐 21,600원까지 약 4배 정도 올랐고요. 오늘 다시 또 신고가 출하를 하는 모습인데, 자, 금량이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금량의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2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제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반기 EPS를 따진다 한 278 정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PR 평균 가격을 매겨 본다면 66배 정도 됩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량이라는 기업이 현재 수산화 리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났고, 대신에 이런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저평가 가치주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부담감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료가 이제 노출된다면 지금 주가는 일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에 대한 재료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7월 5일날 딱 저점에서 했던 기업이 3배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고가 출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나노텍은 앞서 이제 금량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같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1분기에 인수했던 기업이 2분기부터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수산화 리튬이 생산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캐파를 증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막 이것이 실적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장 규모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반기 EPS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한 639, 그러면 1년 PR 밴드로 따진다면 약 23배 정도, 23배, 23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평가가 좀 되어 있죠. 하지만 앞서 봤던 이제 금량보다는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 좋지만, 대신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는 그만큼 좀 더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해서
캐파를 증설했는 것까지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핫했던, 그리고 최근에도 좋은 모습 항상 보여주는, 시장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뭐 포스케미칼, 그리고 NNF, 뭐 에코프로비엠, 금량, 미래나이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군들이고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할 때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그래도 하나 티끌이라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보다 또 강한 섹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해보자는 뜻에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한국경제TV 출연을 하고 있고요. 전방송사 1위, 뭐 매일경제TV, 뭐 MTN, 서울경제TV 모든 곳에서 제가 1등을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함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